안녕하세요. 해그린TV입니다. 이 아이는 누굴까요? 뭘까요? 이 아이는요, 카틀리아 퍼시발리아나 세미알바 주엘이라는 아이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가 크리스마스 난초라고도 하죠. 가을에서 이제 겨울에 피는 아이인데, 보통 이제 그래도 그것도 가을쯤에 피어서 10월, 11월에 피어서, 네,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까지 간다고. 이렇게 그게 조금씩 다르잖아요. 그래서 뭐 한 11월 말에나 이렇게 피면은 크리스마스까지 가는 것이고, 아니면은 이제 지금같이 피는 경우도 있고. 얘는 오늘 딱 어저께 피어서 이게 이틀째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, 여러분. 왠지 예쁘면서 카메라빨을 잘 받는 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퍼시발리아나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퍼시발리아나가 제가 몇 종이 있는데, 우리 구독자님 싹 살펴보시더니, 내가 찾아봤는데 분이 이렇게 있다. 그래, 그건데 왜 안 피느냐 이러시더라고요. 그 크리스마스 카틀리아인데 왜 안 피느냐 이러시면서, 이게 딱 알고 이렇게 보고 가시더라고요. 네, 이 아이들은 주로 이제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산대요. 근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뭐 무슨 시였다고 이러는데, 보통 암생도 많이 해요 얘는. 그래서 예, 가을 겨울에서 핀다, 그러니까 이게 딱 고기에 맞춰서 피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지금 봐도 뭐라 그래야 돼요, 여러분. 제가 카메라를 정말 잘 찍는 것처럼 가까이 찍어서 초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되게 괜찮지 않아요? 예, 뭔가. 근데 이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요 아이의 습성을 보면, 네, 그게 크지도 않아요. 20-30cm 정도 되는데 꽃이 폈어요. 여기도 피었고, 예, 여기도 피었고, 이렇게 피었는데, 그 다음에 오면서 이 벌브만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인가 했더니 이게 나오면서, 예, 영양성장을 해버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주시잖아요. 그러면서, 네, 꽃이 한 송이만 피었어요. 정말 꽃을 안 줄래나? 이랬더니, 예. 그러고, 지금 퍼프랍타가 좀 여기저기 시스는 물고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보통 뭐 20-30cm 정도밖에 안 자라고. 그래서 이게 퍼시발리아나가 많이 크지 않아서 대형종이라고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는데, 아직 향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보통 가을에서 겨울에 핀다. 꽃은 12-13cm. 그 뭐 보통 뭐 보는 기간은, 카틀리아들은 보통 3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20일에서 25일 정도, 3주. 예. 얘가 1500, 2000m 이렇게도 고산종이면서도, 예, 고산종인데도 이제 그 지역의 날이 따뜻한가 봐요. 그래서 굉장히 따뜻한 관광을 원하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이틀째 펴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한 번 더,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조금 많이 올릴 게 없어서, 예, 이거를 한번 올려 봅니다. 네, 카틀레아 퍼시발리아나 주엘이라는 아이, 세미알바이고요. 네네네. 요 아이는 엄청 예쁘죠. 그러면서 이게 카틀레아 트리안의 무레아나 실생이에요. 실생이다 보니까 무레아나를 많이 담지 않았어요. 실생은 각기 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같다라는 생각, 그렇다고 예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요. 다만 이 아이는 실생이니까 이 세상에 뭐 조직 배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두 명밖에 없는 거죠.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향이 너무 좋아서요. 네, 지기 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무레아나 실생종이고 향은 너무 좋고요. 네, 이렇게 예쁘고요. 네. 향이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지금 뭐 퍼시발리아나는 조금 향이 강하다고 하는데, 아직은 저도 아직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일부러 가서 향을 막 코를 받고 맡지 않으면 괜찮을 듯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카틀레아 퍼시발리아나 주엘하고, 퍼시발리아나가 지금 하나만 폈거든요. 이 아이는 카틀레아 무레아나 트리안의 무레아나 실생종이에요. 향이 너무 좋고, 예, 아직까지, 그러니까 지금 한참 더 이제
핀 거죠. 오면서 움직이면서 이게 다치기는 했으나 지금이 한참인 거죠. 예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려봅니다. 예. 좋은 주말 되시고요. 내일은 제가 아마 조금 난원에 일찍 와서 있을 것 같습니다. 낮에 실방을 하든지 실생이래요. 어떡해요. 제가.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. 여러분들 편한 밤 되시고 고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. 감기에 건강, 추운 날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